얘들아, 1차 함수 그래프 성진. 1차 함수. 성진, 맞죠? 책 한번 딱 봐봐, 너네가. 처음 봐? 처음 봐? 1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지? y니? ax 플러스 b. 1차 함수라고 얘기할 때 핵심은 뭐야? 한쪽에 y만 남겼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y의 개수가 2였다, 2y였다, 그럼 전체 몇 수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줘야 돼. 꼭 y는 이렇게 표시한 상태일 때 그때 여전히 1차식이 살아있으면, 즉 a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닐 때를 보고 우리가 뭐라 한다? 1차 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어. 맞아? 또 복습인데, a가 직선에 뭐의 역할을 했지? 기울기 역할을 하죠. b는 평행이동 또는 y절편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맞니? 여기까지 맞아? 자, 그때 여러분들 밑에 있는 것도 봐봐. a의 부호가 어떨 때랑 어떨 때로 나눠져 있어? 문제가 a의 부호가 양수면. 우리 이거 다 했었지? 쌤이랑 이미 다 배운 거야. 기울기가 양수면 그래프 어떻게 돼?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고 했지.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진다고 그랬지. 한 번만 더.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로 그려진다.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오른쪽 아래로 떨어진다. 맞죠? 그 다음 또 밑에 있는 거 봐봐. B의 부호. B의 역할이 뭐라고? B? Y? 절편이라 그랬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예를 들자고 아예 그냥. Y는 2x 더하기 3. 얘들아, 기울기 양수, 음수. 양수. Y 절편, 양수, 음수. 양수죠? 그러면 그래프 잘 봐. X축, Y축 있을 때 Y 절편이 얼마지 정확히? 3이죠? 여길 지나면서 기울기 양수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고.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 밑에다가 얘를 그린다 쳐볼까? Y는? 뭐 EX-5를 그린다고 쳐. 오케이? 물론 얘랑 얘는 평행이동한 거지. 얘들아, 위에 있는 애가 아래 있는 애가 되려면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해야 돼? 마이너스 8. 그치? 마이너스 8만큼 평행이동해야 뒤에 마이너스 8 딱 붙이면서 얘가 되는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8만큼 이동하면 당연히 Y절편이 얼마고? 마이너스 5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뭔 소리? 길기가 양수고 Y절편이 음수니까 Y절편 음수에 길기 양수, 즉 오른쪽 위로 쭉 그으면 된다고. 오케이? 두 개만 예시를 더 들어볼까? y는 이번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야. 오케이? 얘 y절편 여전히 얼마? 3 대신 기울기 양수 음수? 음수지. 그럼 3을 지나면서 기울기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고. 맞니? 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가 아니야, 마이너스 5다.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y 절편 얼마?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면 대충 한 이쯤 되겠지? 기울기 음수지? 그럼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고. 알겠어? 그때 여러분들 직선이랑 x축이랑 만나는 여기를 보고 뭐라 부른다? x절편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얘들아, 지금 이 직선이 지금 얘인 거 알죠? 얘 x절편 얼마야? 즉 y가 0될 때 x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 잘했어. 자, 얘 x절편 얼마? 2분의 5. 2분의 5 맞니? y에 0 넣고 넘기고 반 나누면 되니까 2분의 5. 자, 여기는 얘 주황색깔 이 친구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 그치? 마이너스 2분의 5. 얘는 y에 0 넣으니까 넘겨서 반 2분의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어? 괜찮니?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네 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첫 번째,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진다. 너무 당연한 건데 y절편이 양수면은 x축보다 위에 있잖아. y절편이 당연한 거 아니야? 양수니까 x축보다 위에 있잖아. y절편이 음수면 x축보다 아래에 있을 거고. 마찬가지? 마찬가지. 괜찮아? 그 다음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배울 게 있는데 이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얘들아, 얘 한번 봐봐. 내가 일부러 기울기 똑같이 했거든. 그 다음 그래프도 나름 디테일을 좀 줬어. 무슨 얘기 하는지 기억하니?
직선의 길이가 같으면 두 직선은 어떻다고? 평행하다고. 평행이 말 그대로 기울기가 기울어진 정도 얘기하는 거거든.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평행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기울기가 똑같다고 해서 평행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애초에 이게 잘못된 질문인 게,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얘가 얘가 되려면 뭐 한다고?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8만큼 뭐 한다고 했어? 평행 이동한다고. 애초에 얘가 얘가 되는 과정 자체가 평행에서 이동한 거야. 오케이? 평행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 다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이동했지. 그러면은 앞에 있는 X 계수 있지. X 계수에 영향을 줘 안 줘? 얘가 영향 안 주지. 오로지 뒤에 있는 숫자에다가만 마이너스 8 계산해가지고 마이너스 5로 변하잖아. 2가 변해 안 변해? 2, 2. 숫자 2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래서 평행이동을 하면 뒤에 있는 Y절편에 영향을 준다. 오케이? 대신에 누구한테 영향을 안 주니까? 기울기에 영향을 안 주니까 우리가 알아본 거야. 아, 평행이동하면 기울기에 영향을 안 주는구나. 그럼 결론이 뭐야? 기울기가 같으면 두 직선이 어떻구나? 평행하구나. 오케이? 대신에 이거는 좀 일반적으로 잘 생각해야 돼. 잘 봐. Y는 AX 플러스 B가 있었어. Y는 MX 플러스 N이 있었다고 쳐보자. 여기까지 괜찮니? 아, 둘 다 문자로 하면 너무 힘든가? 아니요. 둘 다 숫자로 해보자. 얘들아, 둘이 평행하래. 오케이? 자, 질문이야. M 얼마라고? 3. 3이죠. 그치?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인데, 둘이 평행하려면 기울기 같아야 되는 거. 오케이. 방금 배웠잖아. 맞지? 근데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 돼. 뭘까? N은 이거 아니어야 한다. 맞았어. N은 이거 아니어야 돼. 뭔 소리? 얘까지 만약에 2여봐. 얘가 3이여봐. 그럼 두 직선은 평행한 게 아니라 똑같으니까 일치하는 거라고. 알겠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걸 배웠을 거야. 두 직선이 안 만난다. 즉 평행한다라고 얘기하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얘들아, 기울기가 다르잖아? 기울기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직선은. 언제인가. 알겠니? 꼭 한 점에서 만나.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이렇고 기울기 이래도 무한하게 밀다 보면 언젠가는 만난다고. 이게 평행하지만 않으면은, 약간이라도 틀어지면은. 그리고 기울기가 같다고 해서 항상 평행하다고 말 못하지. 네. 왜? 방금처럼 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일치할 수도 있으니까,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직선을 구분할 때 첫 번째, 기울기가 다를 때, 기울기가 같을 때로 구분을 짓고. 그치? 얘는 기울기 같을 때, 얘는 기울기 다를 때.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교차 하나 생긴다 그랬어. 맞지? 그리고 기울기가 같을 때는 평행할 수가 있다. 평행하려면 뭐가 뒤에 있는 y 절편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되는 거고. 오케이? 만약에 둘까지 똑같으면은 얘처럼 어떻다? 일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내가 칠판에 들어놓은 예시 두 개 있죠? 얘랑 얘. 둘 다 지금 기울기 같고 Y 절편만 다르니까 둘이 평행한 게 맞지? 그쵸? 지금 얘는 일치하고 있는 거고. 이해되니? 여기까지 해주면. 파노야, 우리가 그래도 상당수 앞에서 직선 배우면서 쌤이 가르쳐줬던 것들이 있어갖고 이해할 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여러분들 문제 한번 해결해볼까? 얘들아, 너희들 네모 박스 1번에 있는 거 있지? 그 넘겨가. 지주야, 넘겨서 네모 박스 1번에 있는 거 밑에 정답 당연히 보지 말고, 확인 문제 말고 네모 박스 1번 한번 스스로 풀어볼래? 네모 박스 1번. 양의 부분이라는 건 X축보다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쵸?
아니? 말하지 말아야지. 왜 너가 다른 아이들이 고민할 권리를 뺏어가? 왜야 왜? 다툰 사람은 밑에 있는 확인 문제 미리 풀고 계셔서 너무 좋겠죠? 얼추 보니까 다 푼 거 같네. 얘들아 정답 뭐 나왔니? 1번 5번 잘 나왔니? 5번 어떻게 왜 틀린 거야? X값이 4만큼 증가할 때 Y값이 얼만큼 증가해야 돼? 2만큼 증가해야 되겠죠. 그거 어떻게 알아봤어 너희들? 기울기가 2분의 1이어서. 그치 기울기가 누군데? 기울기가 2분의 1 X. 그치 Y는? 으로 표현됐을 때 X 개수가 기울기라고.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맞죠? 그래서 다른 것들 다 맞는 거 확인했니? 좋아. 그럼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있는 네모 박스 2번도 정답 보지 말고 다 해결해봐봐. 네모 박스 2번 네모박스 2번 잘했냐? 네모박스 2번 보면은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지? 그럼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기울기가 음수이려면 A는? 양수. 양수여야 되죠. 그래야 마이너스가 붙어서 음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Y절편은 X보다 위에 있죠? 그럼 B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뭐 너무 간단하죠 그치? 얘들아 네모박스 3번은 우리 질문 좀 해볼까? 다혜야 네모박스 3번에 1번 한번 딱 봐봐. A 얼마야? 3번에 1번에 A. 나랑 지금 같은 거 하고 있는 거 맞아? 네. 네모박스 3번에 1번에 A 물어본 건데. A. 마이너스 3. 그쵸? 마이너스 3 맞습니다. 맞나요? 얘들아, 네모박스 1번에 A 왜 마이너스 3이어야 돼? 어? 그래, 평행하니까.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즉, X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맞아? 그러면은 그 그래프 완성시켰지. 네모박스 3번에 1번. 3번에 1번 보면은 Y는 그럼 뭐가 돼, 직선이? 마이너스 3X? 더하기 5가 되는 건가? 얘가 2,B 지난데 맞아? 그럼 2 넣고 B 넣고 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럼 B 얼마?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지. 네모박스 2번에서 여러분들 이거 Y는 3X 플러스 B가 있지. 얘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어?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지.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 했어. 그럼 Y는 3X 즉 기울기 변해 안 변해? 평행이동한 거니까 안 변하지. 그리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이 마이너스 3을 그냥 뭐 하면 돼? 뒤에다가 붙이면 끝나는 거라고 그냥. 맞니? 이거 복습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거 평행이동 했는데 계산 못하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근데 얘가 문제가 뭐라 그랬어? Y는 누구랑 일치한다? AX 마이너스 1이랑 일치한다. 맞아? 그럼 A가 얼마? 3 B 얼마? 2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다. 문제 둘이 더하라 했으니까 정답 5번이겠네. 확인 4번 꾸신다. 여기 확인 1, 2, 3, 4번 다 꾸셔봐 지금.
벌써 다 했어? 지금 연산 속도가 빠르구나. 이렇게 빠르지 않나. 연산 속도가 빠른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것 중 하나야. 대전 중일 홀수반 손. 너희들 이번에 뭐 수행 평가 뭐 한 문제 나온다며. 아, 논술형평. 근데 그것보다 형성평가가 완전. 뭐, AD 마트에서 뭐, X1 아, 음료수 네. 뭐, 이거, 에이, 너무 쉽다, 이거. 아, 형성평가인데. 누가 말 이상하게. 갑자기 헷갈려서 그런데 얘들아 아니다 안 헷갈려 전혀 안 헷갈려 지도 채점 해봤니 혹시? 네. 채점마저 빠르구나. 그 그냥 거의 아니 아니 아니. 와우 큰일 날 뻔했군. 고마워. 한숨만 하는 거니까 무시하고 마저 풀어라.
쓰고 있는 거 맞아? 뭔가 잘 풀었니? 잘 모르겠어? 아, 긴가 논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잘합니다. 짜잔. 얘들아, 이거 풀었니? 23번? 너무 어려워. 23번. 23번을 해결하려면 여러분들 그래프가 지난 4분명 물어봤지. 네. 그럼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얘를 해봐야 돼요. 얘를 풀어야 돼요. 맞아, 풀어야 되는데 얘를 어째야 돼? 어떤 4분명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인하려면 결국 얘를 뭐 할 줄 알아야 돼? 부어내요. 그릴 줄 알아야 돼. 맞아, 그릴 줄 알아야 돼.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 우리가 A, B, C 알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하지만 얘들아, 얘가 사선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는 건 설마. 그치, 부호를 알 수 있다라는 걸 바로 캐치해야 된다고. 아, 얘가 부호를 알려주고 있구나. 부호를. 네. 맞아? 네. 그럼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야, 수학에서 네. 둘이 곱한 게 양수라는 거를 풀어서 얘기해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그걸 압축시켜봐. 그 말에 무조건 그래. A, B에 뭐가 같다? 부호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지? 얘네 둘이 곱한 게 음수야. 또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서 얘기해보라고. 부호가 다르다. 그래, A, C, 부호는 다르다. 그럼 생각해봐. A랑 B는 부호가 같아. 무조건. 그래, A랑 C는 부호가 다르. 그럼 여러분들 둘은 같고 둘은 달라. 그럼 B, C는? B, C는 무조건 달라요. 다르지? 이 정도 추론할 수 있잖아. 둘이 같으면은 B, C도 다를 거 아니야. 네. 그럼 여러분들 A, C는 부호가 다르지? 네. 그럼 C분의 A는 양수야, 음수야? C분의 A. 아, C분의 A는 B, 그 음수야. 음수지. 뭐 맞불이든 뿔맞은 부호가 다르니까. 네. 맞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결국에 얘 기울기 양수, 음수. 양수. BC는 방금 얘기했지. 둘이 부호 어때야 돼? BC는 달라야 되지. AB가 같은 바람에 AC가 다르면 BC도 다르다고. 맞아? 그럼 B분의 C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기울기 양수에 Y절편 음수니까 X절편 Y절편 있으면 그래프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지. 기울기 양수, 즉 오른쪽 위로 그리 돼. Y절편 음수니까 X축보다 밑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됐니? 그럼 몇 사분면 지나가? 제 1, 3, 4, 4분면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맞아? 1, 3, 4, 4, 5분면 맞습니까? 26번 앞으로 2분 정도나 2분 안에 26번을 해결한다. 지금 왜 두 개 가지고 있어 너? 왜 훔쳤어? 승훈아, 왜 얘가 훔쳐왔어? 승훈이가 이따가 내일 당장 마음에 들어요. 장인씨 가지고 있다가? 그 안에 구성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좀 볼까? 끝내주지? 네. 딱 너희들이 좋아할 만한 필요한 나는 이거 가은쌤한테 좀 부탁드렸었거든. 가은쌤 애들한테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냐 했더니 이렇게 하면 필요할 것 같아. 그래.
사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해볼게요. 학생들이 갖고 있는 건 너네가 최초다. 너네밖에 없어. 시간이다. 26번 여러분들 이 직선이 있는데, 그렇지? 이 직선에 대한 정보가 두 개가 있어. 근데 문제가 이거지. 이 직선에 대한 정보 중에 첫 번째 정보 있죠. 이걸 통해서 이 직선이 완성되지. 그렇지? 왜? 얘랑 평행하면 a가 얼마야 자동으로? a는 2로 결정되잖아. 맞아? a 2로 결정됐어.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이 궁금하거든. 맞아? 그 직선과 또 이 직선의 관계를 통해서 뭐 대충 이런 방향으로 문제가 풀리는 거야. 맞아? 근데 여러분들 얘랑 얘랑 어디서 만나? X축에서 만난다. 얘들아 그럼 뭐 어떻단 얘기야? 어떻단 얘기야? X절편이 그렇지! X절편이 같구나! 같구나! 맞아? X절편이 같구나. 그럼 이 x절편 얼마입니까? y에 0 넣고 암산해봐. 2분의 3, 0이죠? 얘도 2분의 3 넣으면 0 나와야 되지. 따라서 0은 2분의 3b 플러스 1 맞아? 그럼 넘겨. 마이너스 1 역수 곱해. 마이너스 3분의 2. 근데 상수가 안 나왔네. 뭐야? 상수 맞잖아요. 아 어때? 놀랐니? 둘이 곱해. 마이너스 3분의 뭐 이런 거 있네. 됐나요? 상수라는 건 숫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들 1참수 활용이거든요. 161페이지인데요 개념은 개념 필요 없고요 163페이지로 바로 간다. 활용 문제에서 사실 개념이랄 게 없어. 여러분들 활용 문제 맨날 뭐 하는 거야? 문제 읽고 문자 설정하고. 맞아? 문자 설정됐으니까 뭘 만들어 내가 스스로? 식을 만들어낸다. 맞아? 그 식을 만들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해결하는 게 핵심인데 한번 보자고. 한번 보자. 네오박스 1번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네오박스 1번 보면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기온이 몇 도일 때? 기온 0일 때, 맞아? 초속 얼마? 331m 맞니? 그 다음 기온이 10도 추가될 때, 10 추가될 때마다 초속 얼마씩 빨라져? 6m씩? 빨라져. 추가된다는 얘기야, 속력이. 오케이? 이런 느낌이라고. 그때 여러분들 기온을 뭐라고 했어? 문제가 기온을 X. 그 다음에 소리 속력을 초속 Y라고 했어. 맞니? 그럼 여러분들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문제가 나한테 문자를 줬잖아. 맞아? 이 문자에 맞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문자, 이 문자를 이용해서 언어를 다시 짜야 돼. 여러분들 기온이 0일 때, 즉 뭐가 0일 때? 온도. 문자를 이용해서 대답하기로 했어. X가 0일 때 맞지? 초속이 331이다. 즉 누가? Y가 331이다. 맞니? 그럼 여러분들 느낌이 이런 거잖아. Y는 AX 플러스 B 이런 1차함수가 있다 쳤을 때 맞아? X가 0일 때? Y가 331이라는 건 B가 얼마라는 얘기야? 331 그래. 직선으로 치면 지금 y 절편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고. 맞아? 그냥 여러분들 10도가 추가될 때마다, 맞아? 즉 x가 얼마씩 커질 때마다, 10이 커질 때마다 초속이 얼마씩 추가돼? 60 추가되는 거 맞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식을 세우면 돼 여러분들. 자 그러면 좋아. 처음에 나한테 기준값을 줬지. X가 0일 때 331. 맞아?
그럼 10도 추가시켜봐봐. 그럼 잘 봐. 기온이 10일 때 초소가 얼마야? 초소 337. 337이죠. 맞아? 네. 즉 X가 얼마일 때? 10일 때. X가 10일 때. 맞아? 네. X가 10일 때. 즉 10의 더하기 331은 초소의 얼마라고? 337이라고. 그럼 얘 넘겨. 그럼 6은 10A니까 맞아? 네. A는 얼마? 10분의 6, 즉 5분의 3이죠. 아니면 이래도 돼. 기온이 10도 추가될 때 6m씩 증가하면 10 추가하지 말고 여기서 20 추가해봐. 20. 그럼 기온이 20이어봐. 그럼 초속이 얼마야 그냥? 기온이 20 추가되면 초속은 10이 늘어야 된다. 343이죠. 얘를 대입해도 돼. 얘 여기다가 대입해도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 기온이 20일 때, 즉 X가 20일 때, 20A네. 20A 더하기 331은 얼마라고? 343. 그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넘기면 얼마? 12는? 20인데. 20A. 그럼 A는? 20분의 10이니까 똑같이 5분의 3 나오는 거 맞지? 맞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봐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 사실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지금 이 단원이 몇 차함수 단원이지? 1차함수 단원이지. 쌤이 그래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처음에 내가 세팅을 몇 차함수로 세팅했어? 1차함수로 세팅했지.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솔직히 얘기해서. 안 되잖아. 뭘 믿고 1차함수라고 믿어? 뭘 믿고? 2차함수는 어쩔 건데? 맞아? 3차함수는 어쩔 건데? 그냥 1차함수 배우고 있으니까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푸는 거는 그냥 1차함수인 걸 그냥 아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푸는 거고. 맞아? 1차함수인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두 개의 방법은 사실 좋지 않은 방법이야. 뭐가 핵심이냐? 눈치를 좀 채야 돼 여러분들. 10도가 추가된다는 건, 기온이 10도가 추가된다는 건, 즉 X가 얼만큼 커질 때마다 10 커질 때마다, 맞지? Y가 얼마씩 커지고 있다? 60 커지고 있다, 맞아? 2에서 1차 함수지. 왜? 얘가 결국 제공해 주는 게 뭐야? 눈치 빠른 사람이 아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대답 잘할 텐데. 기온이 0일 때, 즉 X가 0일 때 Y가 여기 331인 거 알았지? 내가 지금 이걸 통해서 사실 얘 얻어내고 있는 거잖아. 직선의 뭐? 기울기. 기울기의 정의가 뭐지?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어? 수학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 아, X 증가형. 그렇지! X 증가형분의 Y 증가량. 아, X가 얼마큼 증가할 때마다? 10 증가할 때마다 Y가 얼마큼씩 증가하고 있구나. 6 증가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10분의 6이나 20분의 10이나 방금 계산해봤지? 10분의 6이나 20분의 10이나 사실 다 어때? 똑같죠? 이걸 보고 아 얘가 1차함수구나 이 생각을 바로 해줘야 된다고. 얘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즉 뭐니까? 기울기니까. 1차함수니까 그래.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인 걸 알았어? 5분의 3인 걸 알아내면 되는 거다. 알겠니? 어. 그래서 A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5분의 3인 걸 얻어냈어. 그래서 직선이 완성됐지. 1차함수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하래? XY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래. 물론 지금 우리 밑에 있는 해설에는 5분의 3이 아니라 소수로 표현되어 있네요. 0.6 뭐 이렇게, 그렇죠? 5분의 3 똑같은 거니까. 기온이 15도일 때 소리. 에이 얘들아, 기온이 15도일 때는 X에다 얼마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15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그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3번 속력이 초속 349일 때. 얘들아 3번은 결국 누구를 준 거야? 초속이 349일 때, 즉 누가 349일 때? Y가 3, 4, 9일 때, 맞아? 근데 누구를 구하래? 기온을 구하래. 기온이 누군데? 기온이 누군데? X.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한테 기온이 어쩌고, 초속이 어쩌고, 기온이랑 초속에 대한 정보를 자꾸 주지. 그 다음 처음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기온을 뭐라 하자? X라 하자. 초속을 Y라 하자 했잖아. 그럼 여기 있는 모든 기온에 대한 정보는 누구에 대한 정보고? X값에 대한 얘기고. 초속에 대한 모든 얘기는 다 누구? Y값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설정한 함수에다가 기온이 얼마일 때 초속 얼마야? 즉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얘기고. 맞죠? 반대로 초속이 얼마일 때 기온이 얼마야? 즉 Y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인지 구하라고 하네. 맞아? 이 문제 상황과 문자에 대한 관계를 자꾸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 알겠어? 이걸 진짜 잘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는 비교적 쉬웠어. 왠지 알아? 원래 이런 거 문제에서 줘 안 줘? 잘 안 주는 거 알지? 우리가 항상 얘를 X로 놓자 하고서 식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일수록 문자를 안 줘요. 알겠어? 얘들아 네모박스 2번 같이 한번 보자. 얘도 또 그래도 비교적 좀 쉬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여기 서울, 여기 부산. 얼마나 멀어? 480km. 오케이? 그때 여러분들 시속 얼만큼씩 가고 있어 얘가? 그쵸? 시속 96km가 뭔 말이야? 1시간에 얼마씩 간다고? 96km씩 간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때 여러분들 문제가 뭐라 했어? X시간 후에 X시간 후 포인트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뭐? 남은 거리가 Y지. 남은 거리가 Y 맞아? 얘들아 1시간 후 있지? 1시간 후 1시간 동안 얼만큼 갔어? 96만큼 갔지? 그럼 남은 거리 너네 어떻게 구해? 96만큼 갔어. 1시간에 96만큼 갔어. 남은 거리가 이거 어떻게 구하냐고. 얘에서 96을 빼지. 그럼 2시간 후면 2시간 후면은 1시간에 96씩 가는 거니까 2시간 후면 96 곱하기 얼마? 2지. 걔를 480에서 빼야 되는 거 맞지? 그걸 곧장 문자로 표현하면은 Y는 남은 거리는 480에서 맞아? 1시간에 96시까지. 그럼 X시간 후에는 얼마큼 가? 96X 맞지? 1시간에 96시까지 거니까 2시간에 96 곱하기 2, 3시간에 96 곱하기 3, 그럼 X시간에 96 곱하기 X 맞죠? 끝! 됐니?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너네가.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러면 2-2번만 풀면 되는데 부산에 도착한다는 건 여러분들 부산에 도착했다는 건 남은 거리가 얼마가 될 때 남은 거리가 얼마여야 부산 도착한 거야? 0이어야 도착한 거 맞지? 남은 거리, 남은 거리가 0이어야 도착한 거잖아. 즉 남은 거리가 누구? Y. Y가 0이 될 때 X 얼마냐? 나눠보면 대충 5네? 5 그쵸? 45 더하기 30이니까 됐나? 네모 박스 확인 1, 2번 여러분 확인 1, 2번 지금 딱 푼다. 얘도 한 대충 한 5분 정도 줘볼게. 알겠어? 너네 오늘 아주 바람직하게 잘하고 있구나. 분수로 써야 멋있는 거야. 알았니? 3분의 1 어쩔 거야? 3분의 1. 0.3 땡 쓸 거야? 이렇게 57분에 11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거? 판서 먼저 가겠습니다.
계셔도 됩니다. 뭐 뒤에 있는 뭐 소다는 핵심 문제를 풀고 계셔도 되고. 여러분들 1번 살짝 도와줄게. 1번 얘들아, 몇 리터짜리 물통이 있어? 50리터. 원래 처음에 50리터가 들어있는 거야. 맞아? 그때 여러분들 10분에 5리터씩 빠져나가는데. 맞아? 그때 몇 분 후? X분 후 상황을 봐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봐. 10분에 5리터씩 빠진다는 거는 1분에 얼만큼씩 빠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 0.5. 즉 10분의 5, 즉 2분의 1리터씩 빠진다고. 맞아? 왜 1번짜리를 구하는 게 편하냐? X분 후 상황을 구하려면 1분에다가 몇 곱하면 X분이에요? 아니 1분에다가 뭘 곱하면 X가 돼? 그냥 2분의 X. 아, 1에다가 뭘 곱하면 X가 돼? 1 곱하기 1은 X? 아, X. 그쵸? 그래서 1번 후 상황을 구하면 X분 후에는 양쪽에 뭐씩 곱하는 거라고? 그냥 X씩 곱하는 거니까 2분의 X리터 날아간다고, 빠져나간다고. 맞아? 그럼 남아있는 물의 양이 Y지. 그럼 Y는 원래 50인데 X분 뒤에 얼만큼 빠지니까 2분의 1X 빠지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고. 맞아? 이게 다라고, 이게. 오케이? 단위는 생략할게요. 됐니? 그 다음 문제, 남은 문제 풀면 돼. 한 시간 몇 분? 몇 분 뒤? 한 시간 30분 후에 남아있는 물의 양. 얘들아, 한 시간 30분이면 몇 분이야? 90분이죠? 즉, X가 몇일 때? 90일 때. Y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 맞지? 그럼 5네요. 5. 됐어요? 남아있는 확인 이번엔 숙지로 해봐라. 알았나? 다혜야, 저 녹화 끊어줄 수 있니? 정말 고마워. 얘들아,